했습니다. 오토바이 하나 오죠? 여기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누가 오죠?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경찰관. 왜 올까요? 오토바이가 문제가 있어요. 어, 오토바이 도망간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어이구. 오토바이 뭐가 없죠? 번호판 없어요. 번호판이 없죠, 번호판. 네. 자. 오, 도망가려고 계속. 도망가려고 그러죠? 막아줘요. 네, 이제 못 도망가요, 딱. 지도 끄세요. 키 뽑아야지. 어, 다른 오토바이도, 우와. 저 정도로 도망간다라는 거 하면 오토바이 자체가 근데 좀. 근데 도망가려다 차도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수근 씨. 네. 아까 그 경찰관이 네.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가 오니까 걸어갔잖아요. 네네. 오토바이는 번호판에 뒤에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알고 그걸 단속했을까요? 그게? 어? 어? 진짜네? 경찰 아저씨가 뒤에서부터 따라가신 거죠? 아니! 블랙박스에 타신 분, 그 차에 타신 분이 알려줬어요, 경찰한테. 그게 아니고요. 이 경찰관들이 이쪽 교차로, 저쪽 교차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통경찰관들이. 위반한 차량이라든가 저렇게 번호판이 없으면 여기서 무전을 쳐요. 아, 지금 오토바이 간다. 어떻게 생긴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잡혀요. 도망친 거 보고 놀랐네. 도망친 거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요즘에 도로에 많이 다니거든요, 남바 없이. 그거 꼭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의 숏박스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거 예측이 예측으로 풀 작업하다가 넘어지신 분. 그건 못 피해. 그건 지금 생각도 못했던. 운전자가 뭐 핸드폰 보고 있거나 다른 짓 하면은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어요.